교보 16코스 100의 공모주 청약 정보를 정리해봤습니다. 스펙은 상장 후 3년 안에 합병을 해야 되는데 합병 실패 공모가에다가 이자를 붙여가지고 돌려주거든요. 이번 스펙의 연 이자율은 3.5%입니다. 공모 전 주주들이 전환 사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모 주주들과 평당가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걸 희석 비율로 나타내고 있습니다. 희석 비율이 높으면 안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요. 18.48%네요. 수요 예측은 7월 29일부터 30일, 공모 청약은 8월 1일부터 2일, 환불일은 8월 6일이 되겠습니다. 공모가는 스펙이기 때문에 2,000원이고요. 교보증권에서 청약을 할 수가 있는데 일반 청약자 대상으로 145만 주에서 174만 주가 배정될 예정입니다. 균등 배정을 위해서는 최소 10주를 청약하셔야 되거든요. 스펙은 증가금률 100%가 적용되기 때문에 증가금은 2만 원이 필요하겠습니다. 청약 한도는 일반 고객 대상으로 7만 2천 주에서 8만 6천 주 사이로 결정될 예정입니다. 청약 수수료는 온라인 2천 원이고 지점을 직접 방문하면 3천 원, 통화를 통해서 청약을 하시면 5천 원의 수수료가 발생됩니다.